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인천시 사전협상제 대상지 선정 절차가 추진 중인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를 두고 건폐율을 축소하고 인근 일조권과 경관 계획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송도 6809 개발 사업을 위한 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부일보는 청라의료 복합타운 조성공사의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서울 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지역 하도급 업체의 참여 비율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기후일보는 아이모드 버스의 배차 관련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128만 제곱미터 부지의 송도 6809 중심부 개발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는데요. 논란을 빚은 151층 빌딩은 다른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대관람차는 설치하는 쪽으로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할 부분이 많아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힘들다고 했으며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마지막 세부 협상을 통해 연내엔 최종 합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아이모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승객이 원하는 버스 정류장으로 차량을 호출한 뒤 가고 싶은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인데 지난해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영종도를 시작으로 지난 7월 송도에 도입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아이모드 버스는 도입 5개월 만에 입소문을 타고 인지도를 넓혔지만 배차 관련 불만이 급증하는 데다 주 목적인 송도 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도 주민 김모 씨는 아이모드 버스가 오히려 송도 중심가에서 배차 잡기가 힘들고 다른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도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으며 또 다른 주민 배모 씨는 배차가 되질 않아서 불만인데 막상 거리엔 텅 비어 있거나 한두 명이 탄 아이모드가 많다고 허탈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